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북을 처음으로 공식 방문해 지역 외국인 정책 협력에 뜻을 모았습니다. 한 장관은 오늘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전북지사와 외국인 이민정책 테스트베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이민정책을 통해 지방 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. 이번 협약은 특별자치도 시대를 앞둔 전라북도가 독자적 이민정책을 펼 수 있도록 권한 이양을 건의한 데 따른 것인데 법무부는 출입국 정책은 중앙정부가 통제해야 한다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